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물권법,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다는 거 있었죠. 304페이지 보시면 9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304페이지 9번. 제가 문제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갑은 2007년 5월 1일 친구 을에게 아파트 전세 자금에 사용하도록 1억 원을 변제기 2007년 12월 30일 정하여 빌려주었다. 그런데 2017년 5월 1일이 되도록 은은 갑에게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얘기가 들면 옳은 거죠. 일단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니까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17년 12월 31일 텐데 현재는 며칠이냐면 2017년 5월 21일이니까 아직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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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이니까. 그럼 1번 10년 도래 전임으로 갑의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원문이 소멸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소멸했답니다. 소멸했다. 그래서 1번을 소멸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죠? 소멸했다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황을 했는데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 그럼 1번은 뭐죠? X. 아직 10년이 안 됐으니까 소멸하지 않았죠. 2번. 갑이 2017년 5월 30일 을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이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는 말은 체고했다는 얘기고요. 체고가 소멸시효 중단 효과로서 완성이 되려면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청구가 없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가 없기 때문에 2027년 5월 31일까지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가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서 확정이 되려면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3번 을이 2017년 5월 30일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그러면 5월 31일 날 소멸시효가 뭐가 됐어요? 중단됐으니까 그때부터 또다시 시작해가지고 2027년 5월 31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되므로 갑의 대여금 채권은 2017년 12월 31일에 시효로 소멸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승기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니까요. 4번 갑이 2017년 5월 31일 을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년 12월 1일 승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소멸시효가 또 시작되게 되는데 그때는 확정 판결이 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2017년 12월 1일부터 다시 10년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4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번 갑이 대여금 채권의 보존을 위해 을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7년 5월 30일 가압류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죠? 중단되니까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X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1번과 4번 두 개가 답이고요. 그래서 1번을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죠? 소멸한다로 바꿔서 X로 만들고요. 정답은 뭐죠? 4번으로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물권법 문제 풀어봐야죠. 자, 310페이지 1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4번이 답이거든요. 자, 우리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현재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거는 두 가지죠. 세 가지죠. 첫째,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요 세 가지 이외에는 우리 판례는 관습법상 물권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세 가지 이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은 인정돼 없는 것이니까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X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요세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번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수 없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맞습니다. 질권에서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고요. 저당권에서 전세권, 지상권과 같은 권리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1번 갑의 부동산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두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권리는 우리가 그것을 혼동이라고 하죠. 자, 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거는 뭐죠? 저당권이고 나중에 해서 중복해서 뭘 갖게 됐자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저당권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고요.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죠. 3번 토지의 미등기 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충고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하는 거죠.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 없으므로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 오, 맞는 점이죠. 3번 갑 소유 토지 전부의 을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병에게 그 지하의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런 지상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구분 지상권과 관련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수목은 구분 지상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이외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요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만약에 이 토지에 이미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면,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지상권자인 을의 동의 없이도 벽에게 그 지하의 공간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다음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물건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그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럼 말 그대로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처분 권한이 있는 거죠. 을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은 소유자니까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대리인에게 수여했더라도 여전히 본인도 뭐할수 있는 거죠?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을 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땅에다가 벽돌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 벽돌 때문에 내 땅을 사용할 수 없다면 벽돌을 치우라는 의미에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벽돌 치우라고 하려고 가서 보니까, 오늘 가서 보니까 벽돌이 없어요. 그러면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손해가 있다면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따라서 이미 종료된 벽돌을 다 치웠어요?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방해라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방해가 끝냈다면
방해가 종료가 됐다면 더 이상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올리지 않습니다. 2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고요. 점유자라면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요한다 X가 되고요. 4번.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절대로 뭐 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고요. 5번.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누구한테 돌려주라고 해야 됩니까?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읽어볼까요?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돌려주라고요?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고. 따라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네요. 4번 문제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을 보시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기준은 뭐였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청구권,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이에요.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 그럼 아직 등기 안 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에서 물권의 변동이죠. 1번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법률행위 매매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토지 수용이죠.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용자인 기업자는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이 일어나기 때문에 토지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건물을 신축했어요. 법률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1번 보전 등기를 한 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고요. 3번 경매입니다. 경매에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거든요. 따라서 매각허가 결정 시에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신축한 건물이 양수하고 을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하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맨 앞대가리 생략 등기 이런 말이거든요. 요 모두 생략 등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와 마찬가지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한다가 되겠죠. 5번 이행 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한 때입니다. 판결 중에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형성 판결이거든요. 5번 보시면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 판결은 이행 판결이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축자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드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지므로 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어요. 그러면 이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 건물이 완성됐다면 이 보존 등기부는 실제 거저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유효거든요. 따라서 그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 볼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등기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전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X가 되고요. 4번. 등기,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시간 한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어요. 4번 조심하시는데, 신축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됐다는 말은 건물이 뒤바뀐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를 유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모두 생략 등기는 뭐죠? 유효합니다.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합의에 의해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맨 앞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고요. 유효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다시 한번요.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합니까? 등기합니다. 그죠? 주의하실 것은 판결, 이행 판결도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뭐죠? 등기해야 되죠? 그럼 등기해야 되는 건세 가지예요.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 그 다음에 이행 판결,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이죠? 그럼 보자고요. 기억, 상속,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네번, 경매, 법률행위 아니죠? 7번, 공용징수, 법률행위 아니죠? 10번, 법정 지상권도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죠. 미음번.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4번이죠. 갑이 사망하여 그의 X 부동산 을이 상속받았다. 을은 자기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X 부동산을 을에게 뭐가 됐어요? 상속이 됐죠. 그러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상속사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더라도 아직 병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병에게는 아직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인 거죠? 을이 소유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갑이 여전히 X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 을이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2번, 을이 자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어요. 이렇게 등기가 됐으면 요 등기가 뭐가 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고, 중간 생략 등기는 뭐죠? 유효하니까 병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에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4번 병은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명으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이 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병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니까 등기를 해야죠. 5번 병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고려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요 판결은 뭐죠? 이행 판결이고, 이행 판결은 등기하여 소유권을 가짐으로 병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5번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등기라면 세 가지가 추정이 돼요. 첫째,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고요. 또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받고, 그다음에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자는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므로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되므로 적극적으로 뭐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죠. 2번. 등기 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됐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반증이라고 하죠. 반증. 반대의 입증인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명의자는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됐다는 말은 반증이 있다는 얘기고요.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짐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은 상실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떼와야죠. 따라서 등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인 것으로 뭐하냐면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 뭐예요? 떼보는 거죠. 그죠? 다만 등기 내용을 신뢰하는 것, 믿은 것은 무과실입니다. 찾지 마시겠어요? 등기부등본을 떠보는 것이 뭐죠? 통상적이니까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뭐죠? 추정하고요. 등기 내용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건 뭐죠? 무과실인 거죠. 따라서 3번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믿고 소유자로 신뢰하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이다. 무과실이다. 다시 말하면 등기 내용을 믿은 것은 뭐죠? 무과실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멸실 회복 등기에 있어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 등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 절차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돼요. 따라 답은 뭐죠? 4번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2014년도 문제 너무 지엽적인 겁니다. 이런 건 네. 예? 이 옳지 않은 거예요. 이 3번은 맞는 거죠. 이거 답이 뭐죠? 4번이죠. 그죠? 지금 4번이 뭐죠? X다. 왜냐하면 등기를 뭐, 아, 제가 3번 틀렸다 그랬어요? 아, 정답이 3번이라 그랬어요? 아, 옳지 않아요.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아,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뭐, 이런 거는 4번 같은 질문은 우리가 무슨 법무부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말이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등기 절차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정된, 절차의 적법한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4번이 뭐죠? X고 4번이 뭐죠? 답인 거죠. 그죠? 중요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 명의자는 그 전에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자는 스스로가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6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보이죠? 3번 보시면 또 나왔네요. 을이 갑소유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뒤 갑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명영위로 보존등기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모두생략등기. 앞대가리 생략등기고요. 모두생략등기는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 X가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을이 다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을과 병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이런 것도 뭐 어려운 사례는 아니지만 옆에다 좀 적을 필요가 있죠. 갑이 등기하고 있고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뭐죠? 병에게 팔고요.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고 을이 병에게 뭘 해줬어요? 인도를 해줬다. 물론 현재는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왜냐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FM은 병이 을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인도시킨 후 이전 등기반으로 이전 등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중간생략 등기 문제고. 그 다음에 을을 보면 을은 매수인이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받았더라도 아직 소유권이 없으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등기청구권이고 등기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청구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자신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병에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인도해줘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렸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을은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X. 2번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직접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죠. 3번 갑을 병 전원의 합의 없이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이거는 뭐죠?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는 되면 일단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갑은 병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을 병 전원이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했더라도 병은 을을 대의하여 갑을 상대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FM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합의했으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직접 청구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FM에 따라서 뭐죠? 을을 대의해서 해주니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번 을이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어요. 자 지금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누구의 동의는 필수냐면 갑의 동의가 필수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갑이 동의했는지 갑이 승낙했는지를 곱씹어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을이 병에게 채권 양도하고 갑에게 뭐만 해줬어요? 통지만 해줬죠. 갑이 뭐 했다는 말이 없어요? 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시면 그 양도에 관해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요. 그러면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것이니까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선의취득입니다. 8번. 중고 노트북 판매 사기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쳤어요. 그러면 훔쳤으니까 뭐죠? 도품이죠. 도품은 도난당한 날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원래 소유자가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도품이란 이유로 원래 소유자가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선의취득자가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신뢰할 만한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개시장이나 또는 경매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이죠.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다면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대가를 보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문제 보시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들이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에 팔고 넘겨줬어요. 그러면 병은 도품을 구입했지만 누구로부터 구입했습니까?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원래 소유자인 갑의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겠죠. 들어서 5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우측 1번입니다. 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 부분은 중요하다고 제가 열심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필요비 문제입니다. 자, 점유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그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부터요? 소재기 시부터. 따라서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 패소하면 그 소유에서 패소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라고 안주한다. X입니다. 패소한 때가 아니라 뭐죠? 소재기 시부터 악입니다. 3번. 점유하고 있으면요. 자주 점유임이 추정이 되고요. 선의, 평온, 공용까지는 추정이 돼요. 뭐는 추정되지 않냐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3번 점유자는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X입니다. 뭐는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4번 폭력 또는 음배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누가 마찬가지로 악의 점유자 마찬가지로 따라서 폭력 또는 음배에 의한 점유자도 선인 경우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유익비의 경우에는 지출 비용과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죠. 넘기셔서 2번 문제입니다. 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소유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간주가 아니라 뭐죠? 추정입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또 나와 있죠? 자,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 선택은 회복자가 하는 것이 점유자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죠.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수는 본권입니다. 본권.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점유권만 가지고 판단해 줘야지 뭘 고려하면 안 되죠? 소유권을 고려해 주면 안 됩니다.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 평원 공연 선임이 뭐죠? 추정이 되고요. 3번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이므로 추정되므로 3번 점유의 권리의 적법 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4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았어요. 그러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했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1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몇 년만요? 1년만. 방해 제거도 몇 년만요? 1년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해도 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이니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해요. 그럼 이때는 하자가 뭐 되지 않습니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앞 점유자의 하자가 승계되려면 합산해서 주장해야지만 승계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유 재상 중에서 취득시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재산만 취득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이 되지 않는 한 취득시할 수 없기 때문에 1번 행정재산은 공용 표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점유 취득시하려면 뭐 하면 되죠? 점유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점유는 한 표지 토지 전체만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의 점유도 가능하니까 일부만의 취득시효도 뭐죠? 가능한 거고요. 따라서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 취득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등기라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시로 점유를 시작한 때로 뭐하게 돼요? 소급하기 때문에 5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라면 언제부터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됩니다. 3호는 소멸시효가 맞습니다.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4번
취득시효 완성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에는 맞는 점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2번입니다. 갑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이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 완성 후에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것도 그려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좀 복잡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갑소유란 말은 등기는 뭐죠? 갑 앞으로 하고 있고 우리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근데 20년이 지났고요. 시효 완성후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죠. 자, 을은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그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냐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병에게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기억, 을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4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는 겁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5번,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병, 을은 누구한테만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6번,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불법행위가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갑이 그 사실을 몰랐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고의가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디귿 하나고 1번이 답인 거죠. 3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일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번,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뭐죠? 전원의 동의죠. 그래서 3번, 공유자는 공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X,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4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고요. 다만 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불분할 특약은 5년을 넘지 못하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다면 그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1번이 답이죠. 2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가 있다는 말은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합의문에 관한 사항도 공유와 똑같죠. 따라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므로 전원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해야 되고요.
4번 총유 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입니다. 이렇게 오타가 있어요. 그죠? 총유 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이죠.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존행위도 총유의 경우는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수업할 때 표를 박스로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돼요. 답은 1번이죠. 5번입니다.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유 지분은 공유 지분과 달리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가 있고요. 1번 법인 아닌 사단에 소용된 총유고요.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하죠.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도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단독으로 보존행위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게 되고요. 4번 갑과 을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자 목적물을 어떻게 사용수익할 것인지는 지분의 과반수라서 결정하죠. 따라서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이라면 내가 혼자 다 쓰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적법함으로 그런 갑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의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의 결의 없이 한 처분은 선유 전득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 전득자에게도 무효예요. 왜 그러냐면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6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3번을 보시면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 허락받은 점유자. 그러면 이 점유자가 누구예요? 임차인이거든요. 적법합니다. 따라서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관리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 지분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게는 다른 공유자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7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토지의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장 분할 못하겠죠? 모르는 거겠죠? 그죠? 담장은 분할을 청구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를 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1번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던 법원은 경매할 것을 명할 수가 있고요. 2번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고요. 5번 공유물의 분할은 어차피 매매 아니면 교환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쉬었다가요. 용유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